연주, 연주는 어떤 의미인지 아르셨어. 연은 뭐예요? 연의 주예요, 기둥. 다시 얘기해서 연의 천간을 연간이라고 얘기하고 연의 지지를 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연의 지지. 연의 지지가 대표적인 뭘까요? 당신은 무슨 띠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띠 얘기야, 띠 얘기. 그럼 금년은 을미년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띠예요? 당연히 양띠야. 그렇죠? 예전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태어나면 넌 띠가 무슨 띠니까 누구하고는 원진이고 그래서 못 살고 너는 양띠니까 너는 착하고 너는 뱀띠니까 뱀 같고 그 막 돼지띠는 돼지 같아? 아니잖아. 예. 근데 소띠는 아유 저거 고생할 거야. 근데 실제 소띠가 고생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듯이 띠는 옛날에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송나라, 당나라가 있었습니다만은 송대 자평명리학이 시작됐어요. 그쵸? 일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당나라 때는 당사주 체계는 뭐예요? 뭘 중심으로 한다? 띠를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연주 체계를 봤어요. 연주. 연주. 송대는 뭐예요? 일주 체계를 봤고. 요 차이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띠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사주 시대 때 얘기하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응?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사주요? 그거 미신이에요. 그 귀신 신하라 까는 얘기예요. 그거요? 아주 큰일 날 거예요. 종교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불러가지고 목사님 띠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 그러면 난 호랑이 띠지. 그러면 일단 뭐예요 그 사람은? 띠도 여기 사는 거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저거 사기예요, 저거 미신이에요, 저거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미 띠 얘기 자체가 뭐예요? 여기 돌아 사는 거야. 미신은 뭐가 미신이에요? 여러분, 미신, 혼미할 미자에 신뢰할 신자, 미신. 뭐예요? 확실한 신뢰가 안 가는 것이 미신이잖아. 확실한 신뢰는 뭐예요? 과학밖에 없어. 수학밖에 없고. 그럼 기존의 종교는 확실한 건가요? 아니잖아. 어차피 없는 사람을 가공의 사람을 만드는 거야. 부처님은 실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신이야. 다 미신이야. 근데 내가 믿는 건 미신이 아니라고 보는 자기 착각이 문제지. 근데 더더욱 웃기는 건 뭐예요? 종교는 뭘 추구해요? 윤리 도덕이잖아. 착한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윤리 도덕 따지나 안 따지나요? 안 따져. 뭐만 따진다? 운명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이런 사람들한테 김정은이는 뭘 설명할 거야? 악의 신은 난장이가 되든 뭐가 되든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요. 황제가 될 운명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에서만 입각하지 여러분 사주팔자를 보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할 사람, 나쁜 일을 많이 할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단지 일생이 굴곡이 많아서 심리적인 어떤 갈등은 많겠구나. 그 갈등 자체가 나쁜 도덕질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성공한다 안 한다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관성이 없으면 비도덕적이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기도만 많이 하면 성공한대. 좋아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겁내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당나라 시대 때는 연주 띠 내가 어떤 조상을 잘 만났냐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직업도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송나라 때 무슨 뭐 하여튼 말단 무슨 나리쯤 한다 그러면 그 집안 식구들은 다 출세하고 먹고 살잖아요. 이렇듯이 이렇게 연주라고 하는 것은 매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왜? 금년이 15년이 을미년이면은 16년은 뭐예요? 당년이? 요 순서대로 가면은 을남에 오는 것이 뭘까요? 병이죠.
미담에 오는 것이 신이고, 요게 16년이고, 17년은 당연히 병담에 오는 건 정화, 음화가 오고, 그 다음 신담에 오는 것은 유가 오고, 그럼 내년에는 원숭이 띠, 내후년에는 닭 띠. 그쵸? 그 다음에 오는 건 또, 무술 해서, 개 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차례대로 쭉 가면 돼.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연주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연주를 가지고선 여러분이 띠는 논할 수 있을지 언정 연주가 특별히 우리 사주팔자에서 주는 의미는 말이죠. 육친의 어떤 의미 외에는 크게 없어요. 띠가 나는 뱀띠기 때문에 말띠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매년 명리학에서 매년의 시작은 언제라 그랬나요? 시작은 바로 입춘이다. 2월 4일에서부터 6일 사이인데 2월이지만 상이잖아요. 이게 훨씬 아름답다는 거죠.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을 아래에 두잖아요. 이렇게 그럼 대체적으로 정이 없어. 부부가 해로는 해도 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40대 중반 이후에 뭐예요? 새로운 휘향새를 만나서 바람 피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왜 저도 결혼식 주례를 6번을 섰거든요. 쓸 때마다 무슨 뭐 검은 머리 파뿌리 얘기인데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대담하게 가서 이혼 얘기 해버려요. 사람들이 놀래버려. 근데 마지막엔 너무 좋다는 거야. 현실적인 누구도 얘기 못하잖아.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이렇게 우리가 궁합을 잘 맞춰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일지를 잘 맞추시고 근데 월지 여기 연지가 무슨 뭐 원진이 들어오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월지가 연지가 여기가 되면 안 돼요. 원진이 되면 물론 일지도 되면 안 되지만은 월지가 1번 되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직방살 중에서도 불온개패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놓이는 공간, 내가 놓이는 공간에서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놓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갑목이야. 갑자야 이렇게. 네. 이 사람이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이렇게 하고 남자라고 보자고 남명이라고. 자월의 갑목이네요. 자월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월은 그렇죠? 근데 자월은 하지만 자수 일단 월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라고 하는 추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추운 물을 깔고 있는 나무라 생육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 갑자라고 하는 사람은 앉은 자리가 추워서 공부를 해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물에 떠 있는 나무죠? 범선이야. 돌아다니기만 엄청 돌아다니. 갑목은 뭐예요? 소나무 나무처럼 쭉쭉 빵빵이잖아. 폼생폼사라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멋은 잘 부려. 학자처럼 말이에요. 잘나쳐도 잘하고. 그런데 사람 마음은 좋아. 보실까요? 나를 밑에서 생해주네, 도와주네, 자시, 조자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표준시에 대한 문제예요. 표준시에 대한 문제와 서머타임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표준시에 대한 문제, 서머타임 문제, 이 표준시에는 야자시와 조자시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공공시에서부터 사주팔자 시간대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지가 12개니까 12시간 체계잖아. 우리 일반 시계는 24시간 체계지만 1시간 단위지만 사주팔자는 무조건 2시간 체계잖아. 자시, 축시, 인시 이렇듯이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시를 갖다 보시자고. 이렇게 자시는 23시 30분부터 00시 12시를 지나서 00시 30분을 지나서 다시 01시 30분까지 요게 2시간이 자시지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제가 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긴 1일이고 여긴 2일이야. 왜? 넘어갔잖아 벌써. 그렇죠? 근데 자시에 태어나면 도대체 1일의 자시야 2일의 자시야?
이 사람이 1월 2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1월 2일 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1월 2일 날 밤 1시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 1월 2일 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요 자시야. 그럼 어떤 날을 갖다 써야 될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요게 이미 같은 시간대 왜 지금 이렇게 나눠졌는 이유는 아시죠? 왜? 쥐는 앞발이 몇 개예요? 네 개, 뒷발이 다섯 개예요. 그래서 이 쥐를 양쪽에다 걸쳐 놓은 거야. 근데 참 이왕이면 말이지, 이왕이면 아예 12시 땡땡부터 14시 땡땡까지는 자시 이름은 아주 편했어. 그렇잖아요. 뭐 따질 것도 없잖아. 근데 요렇게 해놨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이게 이제 자시라고 하는 쥐 앞뒤발을 왜? 음량을 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태어난 경우를 요렇게 같은 시간대인데도 일찍 하루 일찍 태어난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야자시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시간대인데도 하루 뒤늦게 태어났어. 1초 사이에 요거를 조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자시 조자시를 다 구분해 가지고 여러분 책에는 야자시 조자시 표시가 돼 있어요. 시간대가 넘어가니까 이거 다 표기해서 아까 서머타임 전부 찾아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나요? 프로그램 보셔야 돼. 1초까지도 다 맞춰놨잖아. 단지 여러분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전에는 책을 보고 하면 시간이 많이 틀렸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있죠. 이렇게 23, 30분 20, 20, 59초 딱 넘어가 못해요. 59초까지는 뭐예요? 자시가 아니잖아. 해시잖아. 근데 책에는 그렇게 땡초까지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들쭉날쭉 했는데 어쨌든 야자시 조자시 그러는데 이렇게 야자시 조자시를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요 시간대를 우린 전부 다 무슨 시간이다? 자시로 얘기한다 라고 하는 정자시법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표준시에 대한 얘기예요. 이 표준시에 대한 얘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다 우리가 좀 귀담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난 12시 정오 뉴스가 나와요. 정오 뉴스가 언제 나오나 12시 땡땡 하면은 KBS 정오 뉴스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계를 보면 12시야. 스마트를 봐도 12시고 12시에 12시에 그랬잖아. 근데 그게 12시가 진짜 12시인가? 의심할 수 없는 12시인가? 의심해 보신 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12시가 아닌 거예요.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만세력을 보든 뭐를 보든 이런 게 있어요. 20, 30에서 밤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이 2시간 체계잖아요. 이게 그쵸? 이거 자시야.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어. 23시 땡땡부터 00시 땡땡부터 이렇게 해서 01시 땡땡 요거를 자시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걸 써야 된다고요?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뭐예요? 95% 이걸 쓰고 있어. 근데 여러분 시지도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정확치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죠.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시를 갖다 써요. 동경 135도. 이게 쉽게 말해서 일본의 교토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전이에요. 대전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대전은 동경 127도 30분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강릉이야. 여기 인천이고. 네. 여기 지금 시간으로 몇 분 차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12시 땡 하면 여기 몇 시 같아요?
우린 똑같잖아요. 여기서나 12시에 일본,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12시 땡 하면은 일본 동경도 뭐예요? 12시야. 왜? 일본 걸 갖다 쓰니까 지금 우리는.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있나? 일본이 이렇게 있어. 일본.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전서부터 일본의 교토까지는 몇 분 차이 나냐면 30분의 차이 나요. 강릉에서 인천이 몇 분? 10분 차이 나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에서 영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도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 1도마다 하나씩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해가지고 요거 하나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360개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 하나마다 4분씩 부여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와 있어. 여기 여기. 일본은 여기 와 있고. 그럼 동경은 여기 135도고 우리나라 요 대전은 127도 30분이에요. 요 차이가 7도 30분 차이에요. 요 차이가. 그러니까 1도가 4분이거든요. 요 7도 30분이면 47, 28하고 딱 30분 차이가 나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만세력에서 이걸 안 쓰고 이걸 안 쓰고 이걸 갖다 쓸까? 이게 바로 국력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시도 때 표준시 이 우리나라 거잖아요. 127도시 그쵸? 이거 씁시다. 그래서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다 계속 탄원하는데 안 받아줘. 박정희 대통령 시대 초창기에 했는데 안 받아줘.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치인도 신경을 안 써. 왜? 안 배웠으니까. 독도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 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지금 인식을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시 땡에서 정오 딱 그러잖아요. 실제로 몇 시? 12시 30분이 우리나라의 정오예요. 그래서 30분이 다 늦춰야 돼.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몇 페이지에 나와있냐면요 나와있어요. 125페이지를 보자고요. 동경 127도 30분 동경 135도 적용해 보면은 08년 54년 12년 61년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럼 그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시주가 다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 왜? 어디다 맞춰놨다? 프로그램에다가 다 우리나라 시에다 맞춰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혀 걱정 안 하고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책을 보면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초도 그렇지만.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시주가 확 틀려지더라. 대운수도 틀려지더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책을 보지 말라고 전 그래.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사용해서 반드시 만세력은 참조를 하실 것. 그러면은 썸머타임 문제의 표준시 문제는 싹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오 난 12시 뉴스를 얘기한다는 것은 기준은 지금 어디다 갖다 쓴다? 일본 걸 갖다 쓰는 거야. 이거 참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이 있는 정치인들이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지만 만세력도 우리 걸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릉과 인천이 10분 차이인데 여기 30분 차이에요. 엄청난 차이에요. 이거는 운명의 차이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지역이 어디인가 뭐 이런 것도 다 묻고 그런 것이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다 차이가 다 납니다. 왜? 그 1분 1초 차이에 시주가 바뀌겠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다 정확한 걸 위해서는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양력과 윤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력과 윤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더 보시면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계속 물어봐. 선생님, 음력으로 써야 돼요? 양력으로 써야 돼요? 그런다고요. 근데 프로그램은 어때요? 음력으로도 양력이 나오고, 양력으로도 음력이 나오죠? 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단지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 양력은 태양,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기준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거예요. 공전. 서쪽에서 서에서 나, 이 동쪽으로다가 이 공전할 때 하루에 1도씩 1일 해서 곱하기 360 가게 되면은 이게 360일 나오죠. 1년 동안 쭉 돌아가는 그 어떤 날짜를 가지고선 월별로 쭉 따져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양력, 양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의 별은 달이잖아요. 그렇죠? 달이 지구를 뺑 공전을 해요. 이렇게. 공전. 공전할 때 요게 30일. 그러니까 월이에요. 월. 30일에 한 번 딱 일에 도는 것. 요것을 나눠가지고, 이것을 나눠가지고, 보는 것을 음력이라고 한다. 근데 양력과 음력에 대한 구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윤년이에요. 윤년, 윤월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는 윤년, 윤음월, 윤년, 음월, 매달 며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년 이런 걸 가지고 사주 팔자 볼 때 날짜 차이가 날까? 아니야. 이것도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십상기업이 들어와. 음력에서 윤달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날짜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음력 지구의 달과의 관계, 양력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 공전의 관계 속에서 차이가 미묘하게 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숫자적으로 알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지 여러분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육식갑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식갑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시자고요. 육식갑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자 육식갑자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한문으로 쓰면 육십에 갑자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십에 갑자가 있다는 뜻인데 이 자자는 물론 갑이 여섯 개란 뜻도 되고 갑자에 제일 먼저 자축이며 진서음이 천간에 갑을 병자부터 더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되면 육식 갑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 개가 있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열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천간은 말이에요. 갑부터 시작돼.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가고 지지는 자, 축, 인, 묘 이렇게 쭉 나가죠. 그렇죠? 나가면 천간은 열 번째가 보는 것이 개수로 끝나요. 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 이제 마지막이 술, 해 이렇게 끝나고 유 이렇게 끝나요. 열 번째가 지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처음에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가 천간 곱하기 6번, 지지는 곱하기 5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는 갑자, 여기는 을축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가 전부 다 5, 6, 30 곱하기 2하니까 60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이 전부 다 끝에 가면은 뭐가 나오면 개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갑자부터 을축병 이렇게 해가지고 개해까지 이게 60개 최소 공배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60개가 있어. 근데 이 갑자는 무엇인가? 갑은 갑자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갑이 몇 개가 있다? 6번 가니까 갑이 몇 개예요? 곱하기 6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6개의 60에 갑자지만은 6개의 갑의 글자가 있다 이런 뜻도 돼요. 어쨌든 60개의 이런 갑자 이러한 쉽게 말해서 간지가 60개 있더라 만들어 보니까 그런 뜻으로 육식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식갑자를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열 번째 만들면은 지지는 12개니까 당연히 비게 돼 있죠. 이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공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천간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하늘에서 장군들이 내려와서 지구를 평화를 지켜주고, 근데 그 옛날에 그 황제 임금 시대 때 치우라고 하는 아주 못된 전쟁과 탁록골판에서 싸움을 자주 하니까 황제 임금이 하늘에다 기도를 해서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천신이 10명의 장군을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는데 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잡아놔. 우리 지구를 위해서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아내들을 한 명씩 짝을 맺어주겠습니다. 해서 12명의 아내를 갖다가 10명의 장군들에게 선을 보여. 다 미팅을 하고 나서 짝짓기를 다 했는데 두 명이 남아버려. 성질 나야 안 나요? 두 명이 앙탈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망은 뭐냐면 빌공짜예요. 망할 망자고. 이 공망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앙탈을 부리기 때문에 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공망에 걸리면요 재수가 없어 그 나라는. 응? 그래서 공망은 신사를 가서 배울 거야. 굉장히 많이 배워야 돼요. 공망만 잘 배워도 이거 명량 몇 년 배운 사람보다 나. 어쨌든 그런데 실제 다시 이게 개가 끝나고 다시 갑으로 또 을로 또 시작 쭉 돼 있죠. 사실 빈 거는 없어. 한번 이래로 보니까 비드라 이거야. 이걸 공망이다. 공망도 여섯 개가 나와 결국은. 그래서 공망 내 일간과 일주와 공망이 어딘가 딱 보면은 아이고야 그날은 재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육식갑자라고 하는 개념은 천간에 10개 지지개 12개가 천간이 6번 지지가 5번 돌아가는 동안에 60개가 짝이 다 맞춰지죠. 이것을 우리 육식갑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처음 10개와 처음 지지 12개를 더했을 때 남는 두 개를 공망이라고 하더라. 이건 신살에서 별도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배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식갑자와 공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요 개까지 60번째 왔죠. 오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개해. 여기 개 뒤에 오는 것이 갑이죠. 해 뒤에 오는 것이 자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갑자가 시작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는 환갑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죠. 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먹고 들어왔잖아. 사실은 영세예요. 그렇죠. 근데 한 살부터 들어와서 여기 61세가 환갑이 되는 거예요. 한 살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62세가 되는 거. 원래는 61이고 62세 때 다시 갑으로 또 들어가지요. 요걸 우리는 진갑이라는 거예요. 진갑. 요 환갑. 그래서 이 환갑이니 진갑이니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다 나온 얘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환갑, 진갑, 육식갑자를 통해서 배웠고 공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이제 공망에 대해서 배우고 연도의 간지 적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날짜를 가지고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